처음으로 맞이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아, 저희는 지금 판지강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요. 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고요.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이자 고도의 길이었던 실크로드. 그중에서도 오아시스 길이라 불렸던 이 길은 가장 많은 문명이 오갔던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용로로 동서양을 가르지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파미르 하이웨이뿐인데요. 워낙 산세가 높고 험해서 길을 내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차가 고장나기도 일쑤입니다. 이 우스키가 다로가? 우스키 다로가, 보스마트리 다로가 카크스탄 샤스. 아스팔트 안에 또, 베스 다로즈니 다로가. 이 밑에 받침을 해주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네요. 두샨베에서 중국으로 짐을 나르는 화물차인데요.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약 열흘을 달려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파미르 고원의 남쪽, 판지강이 만들어낸 깊은 계곡을 끼고 달리는 길은 국경을 따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땅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판지강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가르는 국경인 셈이죠. 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지금 이 높은 산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저 강이 판지강이고요. 이 판지강을 경계로 강 건너편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왁한 회랑으로 불리는 이곳은 19세기 후반 남아시아를 두고 전쟁을 벌인 러시아와 영국이 임의로 경계를 그어 만든 완충지대인데요. 같은 타지크 민족이면서도 외세에 의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곳 역사의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파미르 고원의 중심부를 향해 좀 더 높은 곳으로 서서히 오릅니다. 중간 거점인 호로그는 해발 2000m에 올라있는 파미르 최대의 도시인데요. 시원하게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파미르의 품 안에 쏙 돌아앉아 있는 호로그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숙소와 문화시설도 제법 갖춘 곳이죠. 여기다 꽤안합니다. 공기가 너무 많이 가요. 저는 지금 파미르 고원의 중심부라 일컬어지는 호로그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요. 호로그는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 중에 하나고요. 인구수 2만 5천의 큰 마을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 위에서의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조용할 것만 같았던 마을이 어쩐지 시끌시끌한데요.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 마라톤을 한다 그러는데요. 마라톤? 아, 마라톤. 15km. 네, 다음 주에 또 나르마니 15km 스탠다드. 아, 15km 정도 한다는, 그러니까 단축 마라톤을 하나 봐요. 알고 보니 이날이 타지키스탄 전역에서 마을 단위 마라톤 대회가 일제히 열리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말하자면 지역 예선인 건데요. 여기서 우승을 하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이 타지키스탄 미래 마라톤
보통 국가대표 꿈나무들입니다. 다들 열정과 각오가 대단해 보이죠? 제일 먼저 주니어부가 마라톤 대회의 출발선을 끊습니다. 타지키스탄 주민증이 있다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네요. 뒤이어 성인부에 출전하는 주민들이 준비 중인데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저도 살짝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할아버지와 손자도, 엄마와 딸도 함께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아이고, 고산지대라든지 전 벌써 힘든데요. 여기가 해발 2000m라는 걸 깜빡 잊었네요. 파이팅! 우다치, 우다치! 아, 아빠 트워브 있니 배가 있지? 왜 우차스 봐봐야 된다? как спортсмен сейчас бегаем? Так, не спортсмены, уже не спортсмены, значит. Да, да. Так, мы живем не так много, да. 자, 이제 마지막 번외 경기. 마을 어린이들이 총출동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우리 어린이들의 순서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해 보이죠? 아니, 이 개도 마라톤에 참여하는 걸까요? 같이 뛴다고 하는데요. 아, 또. 자, 뛰기 시작합니다. 오! 1년에 한 번 열리는 호로구 마라톤 대회는 그야말로 온 마을의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와, 이렇게 참. 자, 마지막 선수까지 다 뛰었네요. 아.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어린이 대회, 어른 대회 다 합쳐서 이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타지키스탄의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고산지대의 마라톤 대회. 황량한 고원 여행길에서 청량한 활력을 충전해줍니다. 다시 힘을 내 파미르 고원 여행을 이어갑니다. 낭떠러지 꼭대기에 성곽의 잔해가 남아있는 이곳은 얌춘 요새. 옛 실크로드 길목에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세워졌던 요새랍니다. 성의 잔해가 뒤섞인 돌산을 오르니 옛 시간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 요새는 기원전 3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무역상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외세의 침입을 보호하는, 즉 자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아, 정말 이곳에서 보면은 이 와칸 계곡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힌두카신 산맥에서 넘어오는 모든 동작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요새 위에 올라서니 새삼 실크로드의 역사가 얼마나 장대했는지 실감납니다. 거친 파미르 산맥을 몇 날 며칠을 걷다가 눈에 띈 작은 물길은
옛날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신기루 같았을 겁니다. 다행히 그 물길은 파미르 설산이 흘려보낸 실제 오아시스였고 그 주변엔 여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먼 옛날부터 오아시스 주변에 둥지를 틀고 살아온 파미르 고원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마을 길목에 들어서니 양떼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Су-су, там смотри, женщина что-то делает. Интересно. Что там? Давай останови, останови. 마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Вот мы приехали из Кореи. А что вы делаете? Это что такое? Нама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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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сейчас вы куда-то хотите? Намаз. 할머니들이 힘겹게 들고 가는 나막은 일종의 카펫이라는데요. 그래도 한국 남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쇼 이쇼 나다 데리고. 아, 암몰되네요, 다행히. 네. 강가에 도착하면서부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시도 왜 무지지 잘났지? 이때 시도 잡고 해. 아, 남막 이때 가벼. 아. 먼저 돌돌 말린 카펫을 잘 펴서 깔아놓고 카펫 만들 준비를 합니다. 아, 받침 거기. 그때 그 마디치기 그때 봐주면서 바로 처음에 그래. 바로 있냐. 나 맞네 키니. 카펫을 만드는데 물이 필요하다니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아워 카르 보샤도 옵지옷 바다리오모 노 퍼미오잇 아자르다라즈 아이다라이즈 쿠루. 식수이자 생활 용수로 쓰이는 귀한 빙하수가 오늘은 특별한 역할을 할 모양입니다. 차나 한잔하며 마을 구경을 좀 해볼까 할머니를 따라가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오, 샌드백을 때리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잠시만요. 미녀수 저붓 이즈 유즈 네이카리. А что вы здесь делаете? Я тут занимаюсь. Вы каждый день занимаетесь? Ну, почти каждый. 한눈에 봐도 하루 이틀 단련한 몸이 아닌데요. 와, 이 팔 보세요. 오, 돌멩이 같아요. 고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평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폐활량도 좋고 몸도 좋다라는데 진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Красивый. Красавчик. Thank you. Спасибо. 저도 무술 감독 시절을 회상하며 발차기를 한번 해봅니다. 아, 스바트리냐? 네. 브라바야, 레바, 레바. 이것도 인연인데 서로 한 수 주고받아 볼까요? 아, 제가 하는 걸 보고 운동 뭐 했냐 그래서 제가 러시아 액션 배우고 또 무술 감독도 한다 그랬더니 자기한테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어요. 이스라주비. 기본적으로 체력이 다져져서 그런지 금방 익히더라고요. 고마워. 네.
정말 더 오래 운동을 하고 싶은데요. 고생 시대라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얀 마을은 해발 2000m 남짓의 호로그보다도 더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산 지역에서 자란 파미르 사람들 체력에 비할 수가 없겠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가 안쓰러운지 할머니 댁에서 잠시 쉬어가라 하시네요. 남편분께서도 부쑥 찾아든 외지인을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 이거 집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집 내부는 조로아스 도교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후예인 타지기인들은 고대로부터 조로아스 도교를 믿어왔는데요. 이슬람교가 퍼진 건 아랍 세력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면서부터랍니다. 나파미르 были три религии. Это буддизм, потом пришла зороастризм, потом ислам. 선장은 조로아스트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원소를 상징하는 양식으로 쌓아 올렸는데요. Вот означает вот эти четыре элемента. Это вода, огонь, земля, воздух. Первое значит вода, второй огонь, третье земля, четвёртый это воздух. 선장 중앙을 뚫어 놓은 건 볕이 잘 들도록 하는 목적 외에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랍니다. 절 위에 이른 저녁을 준비하시는 손길이 바쁘신데요. 손님은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해 반드시 대접을 해서 보내야 하는 게 타지키스탄의 전통이랍니다. 채소 육수에 밥을 끓인 육수와 홀로 비슷한 볶음 채소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마침 허기가 오던 차에 감사할 따름이죠. 와, 기가 막힌데요. 자, 우리 아버님부터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Listen. 아, 이거 뭐 쌀로 만들었다는데요? 내가 봤을 땐 당근만. 아, 이게 뭐 양파, 당근. все витамины А, Б, С, все овощи. Свежие овощи. Вот где-то в апрель месяц, да, октябрь месяц. 겨울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요. 나머지 계절엔 주로 절임 음식으로 대체를 한답니다. 하늘과 맞닿은 청정 지역에서 자란 채소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고스나. 아, 맛있어요. 고스나. 맛있네, 칼렙. 맛과 영양이 가득한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이거 더 주세요, 아빠스. 네. 나만, 나만. 나. 장난기가 발동하신 듯 할아버지께서 기념사진을 요청하십니다. 어때요? 가족 같지 않나요? 오늘 첫 번째 여정은 파미르 고원의 중심부 호로그에서 차로 2시간 가야 하는 블룽클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서쪽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쪽 키르기스탄까지 1,500여 킬로미터를 잇는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만들어진 고속도로입니다. 설산이 녹기 시작하는 초여름의 파미르 하이웨이는 여름은 양들도 살이 찌는 계절. 마을을 벗어난 양들이 떼지어 초원을 누비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вот где-то 200, да? Где-то 200? Да, да, 200. А, вот. Это местный баран. А столько вот барана, это не ваши? Нет, это кишлакский баран. Сегодня я. А? Завтра ты, послезавтра он вот так круг. А, по очереди, по да? Очередь, кто помогает друг у друга? Кутос, если вот корова есть. Корова. Кутос, як. Кутос? Як. Як, а, як это кутос? Это кутос. 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을 뜯다 보면 무리에서 뒤처지기 일쑤. 한달배기. 천진난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이고 이뻐. 알았어요. 알았어요. 먹을래요. 사람들에게나 양떼들에게나 파미르의 설사는 생존의 근원인 듯합니다. 여기는 해발 3,700m.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깊은 산 속에서 호숫가의 마을 블룽쿠를 만났습니다. 워낙 고산지대라 겨울엔 영하 60도 이하의 최저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얼어붙은 강이 녹아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입니다. 척박한 고원에서 양만큼이나 중요한 가축은 다름 아닌 야크인데요. 고기와 털을 얻을 뿐 아니라 짐을 나르는데도 유용하죠. 와, 여기 뭔가 지금 하고 계신데요. 들어왔어요. 수도 젤라이트. 아, 이따. 미아사. 야. 아, 야크를 잡아가지고 지금. 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방금 잡은 야크 한 마리를 통째로 손질하고 있다는데요. 유목민에게 야크를 사기 위해 먼 도시에서 오기도 한답니다. 커다란 야크 한 마리는 양 대여섯 마리의 값어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잡은 야크는 150kg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는데요. 이제 야크 고기 무게를 잴 차례. 먼저 사람의 몸무게를 재서 저울의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판매자가 맞춘 눈금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가 저울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표정이 영 신통치 않죠?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이분들이 저울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몸무게를 대고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1kg에 5,000원 정도로 이 지역에선 꽤 비싼 고기인 야크. 눈금 하나의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 제3의 중재자가 필요한 모양인데요. 없냐? 100, наверное. Не примерно точно. 90 нету.
원만한 협상을 위해 저와 동행 중인 가이드가 나섰습니다. 평소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다는 가이드의 몸무게는 100kg. 우리 가이드 100kg, 여기 100kg. 저울이 정확합니다. 평화의 중재자네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야크 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뒷다리 부위를 따로 몸통 부위를 따로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기에 모두들 신중해지는 시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몹시 심각합니다. 저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 사이의 신경전도 대단하고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입니다. 도시의 구매자가 드디어 결정을 했나 봅니다. 몸통에 이어 뒷다리와 앞다리까지 통째로 실어가네요. 아니, 뉴 빠도? 네. вот, а по мерски дорогу там тяжелые. Как можно с ними ехать? Ничего? Да нет, ничего. Мы каждый день возим вот так. 야크 실은 차를 먼저 떠나보낸 구매자는 아직 남아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Сейчас поедем в это, в сторону озера. Там это будем выбирать рыбу. Озеро называется Суман. Яшикул. Хорошо. Озеро называется. А я могу вот это вместе с вами? Да, конечно. Сейчас поедем. Мы покажем вам все, как надо. Отлично. 이 높고 깊은 산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니. 듣고도 믿기지 않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담 같았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산꼭대기에 넓디 넓은 호수가 있네요. 파미르가 숨겨둔 보석 같은 호수. 야실쿨입니다. 아, 저기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데요. 보데타 바샤 보데타 리바시다. 나 나샤 리바시. 아, 저기 고기 잡는 것 같아요. 마침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가 있습니다. 고기가 날라옵니다. 아, 정말 이런 낚시는 처음 봤는데요. 고기가 와. 야실쿨 호수엔 희귀 어종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Конечно, она отличает от королевская рыба, королевская. 아, 이거 뭐 왕의 물고기라고 할 정도로. 이 물고기는 한 마리에 5,000원도 넘게 받는답니다. Они специально корма эта рыба кушает. 아, 야크 고기가 1kg에 40소모니 하는 거 보면 고기보다 훨씬 비싼 그런 물고기네요. 야실쿨 호수는 외지인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천혜의 호수인데요. 오늘 저는 현지인을 따라 나선 덕에 운 좋게도 이 눈부신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뭔가 좀 엮인 것 같은데요. 낚시 보러 왔다가 낚시에 걸린 것 같아요. 네, 너 봐라. 한 벌뿐인 방수호까지 내주는데 별 수 있나요? 저보고 살을 빼라 그러는데. 나름하네, 나름하네. 야식골 호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물이 굉장히 맑아요. 바닥이 다 보이고요. 이거 안 차갑다 그랬는데 굉장히 차가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고기가 걸려 있어요. 가면 개다. 나가 이다. 레이버 개다 이다. 나와 뭐 땀 뭐 나와. 오 말았대. 오 비들. 잠시 저도 야실쿨 호수에 베테랑 어부가 되보나 했는데 이 순이 다 얼었어요. 아우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그냥 고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로 아 이거 춥네요. 파미르가 품은 빙하의 참맛을 톡톡히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온 마을. 샤샤선 подойдет почистить там. 아하. 이 тётя приедет, готовит. Здравствуйте, Зизанова. 귀하게 잡은 물고기를 고맙게도 맛보게 해주신다는데요. 국코스나 보지. 이 마을은 야실쿨 호수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 블룸쿨 호수까지 끼고 있어 생선 요리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고 합니다. 좀 전에 잡았던 야크의 내장도 덤으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질한 생선은 팔팔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온 집안에 진동했던 고소한 냄새의 주인공인데요. 최소한의 향신료를 넣고 볶아낸 야크 내장 볶음입니다. 강한 콩팥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 갓 잡은 야크의 그 내장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맛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진 생선 튀김. 고생했어.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엄청 맛있나. 맛있어. 신나는다. 오랜만에 먹는 생선 요리라 그런지 다들 맛있게 먹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드라우스! 드라우스! 저 여기 마을 분들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아, 딱 인체레스나 보다. 프로스 카멘트 루카미. 돌을 쌓아 올려 담장을 만드는 듯 싶은데요. 유독 눈에 띄는 거구의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 봅니다. 드라우스. 와, 이 손 보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 보세요. 와. 제 손은 아기 손입니다. 우와. 신발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보트만 하네요. 이게 보세요. 우와.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눈이 쉬는 자라오베. 아니, 저를 더 싶어 한다. 아하. 이게 또 높이가 틀려요, 높이가. 싸움이 무섭기. 나이 때문에 못 꼬라져. 네, 저 무섭기. 싸움이 실리 무시네. 아, 네, 확실히. 노시. 망치질이 수월해 보입니다. 저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약돌 건네듯 죽일래 넙죽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 무게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무 가볍게 드셔가지고 툭 받다가 훅 주저앉았어요. 아저씨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돌집을 별채로 짓고 있답니다. 지금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연결을 시키나 봐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지진이 일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네요. 파미르 주변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진대라 용기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지붕도 최소화해서 낮게 짓는다고 하네요. 잠시 집 짓기에 동참해 보는데요. 튼튼한 집을 짓는데 작은 일손이라도 보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 피디님들 힘들까봐 우리 키 크는 파로 아저씨가 이거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갈증이 난다고 했더니 안내한 곳 마을 우물입니다. 블룽크름 파미르에서 불이 가장 풍부한 마을 중 하나랍니다. 땅 밑에는 온천수가 아니라 빙하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맑고 맛있는 물이겠죠? 완전히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우물 맛을 보여준 아저씨의 집 근처까지 왔으니 그냥 보내주실 리 없죠. 아빠를 똑 닮아 선한 눈을 가진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귀여운 둘째 딸에 이어서 이 집안의 진정한 왕자님을 소개해주겠다네요. 아, 여기서는 조금 조용히 있어. 막내 아들이 자고 있대요. 짜자잔. 인형 같나요? 왕자님, 꿈나라에서 깰세라 요람 한번 밀어주고 서둘러 간식을 꺼내주십니다. 집에 초대하자마자 빵을 이렇게 내주시네요. 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아저씨는 사냥꾼인데요. 요즘 가끔 마을 근처로 출몰하는 늑대가 골칫거리랍니다. 갑자기 서둘러 차로 향하는데요. 고원의 사냥꾼에게 지프차는 필수죠. 기사! 우리 기사분 놀랐네.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차라니. 이건 거의 전설 속의 자동차가 아닌가요? 심지어 시동을 걸려면 수동으로 렌치를 힘껏, 아주 힘껏 돌려야 합니다. 정말 낡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까지도 펄펄하게 움직이네요. 엉겁결에 주민들 사이에 껴서 차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거친 길을 달리는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Арафас вуучхуд, арафас. Бадай арафас вуучхуд да. Фисвэй фансар. Бадан дитсат нестас вэй фуучхиз.풀뜨드로 내보낸 양들이 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냥을 완전히 그냥 갈갈이 찢어놨네요. 습격을 받은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 아, 이게 웬일입니까? 총 두 마리나 널브러져 있네요. 자, 이게 늑대 발자국이라는데요. 선명하게 남아 있는 늑대 발자국. 양을 물고 끌고 간 흔적도 생생합니다. 끌고 간 자국. Тогда волки такие огромные. Да, да, нормально, огромные. Примерно как сколько? Примерно 300 долларов. А, 300. 300 долларов. Одна коза 100 долларов стоит. 한 마리에 100불이고 세 마리면 300불인데 이쪽 지역에서 300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 ну это вообще как жаль, да, конечно, когда. 300달러면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기는 액수입니다. 이크 모즈나 어제 불어다봤지 늑대는? 네, 비자가 아니 오죠. 늑대가 물으면은 또 그 고기를 쓰지를 않는다 그러네요. 나, 너 메리게지, 난 없으라면 어디다? 네, 그니까. 나 뭐지, 루체. 야, 야, 또. 스모트는 스모트는 보통 볼크시에서. 이렇게 위기인데. 드넓은 자연에서 피고 지는 수많은 생명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을 피부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지체한 부룬쿨 마을에서 오늘 하루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자카디테. 자카디테. 와우, 크라시베, 크라시베. 네, здесь вы будете втроем поместитесь, да? 네, 네, 네. 우풍을 막으려고 양탄자를 다 붙여놨어요. 일교차가 심한 부룬클 마을에서는 주민이 선뜻 내주는 빈방 하나도 감지덕지입니다. 아, 이것도 이불자리를 깔아주시는 것 같은데. Вот пока отдыхайте, если вам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Если еще вам понадо будет, позовите, да? Спокойной ночи.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вам тоже.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До утра. До утра.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좀 길었어요. 저는 조금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좋다. 아.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제법 땀을 흘렸지만요. 밤이 되니 으슬으슬 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따뜻한 양탄자 위에 이불 꼭 덮고 달콤한 밤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파미르의 동쪽 끝자락, 무르갑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하이웨이에선 마을을 벗어나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의 연속이죠. 마을을 나오자마자 험한 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바위와 돌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고, 그런데 앞으로도 한참을 더 가야 합니다.
목적지는 파미르 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 무르갑. 해발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창밖 풍경이 말해주는데요. 잠시 멈춰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깜짝 놀라겠어요. 아무리 고산지대라지만 초여름에 만나는 눈밭이라뇨. 눈에서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고요. 제가 지금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방금 지나온 길이 황무지였다는 걸 순간 잊어버릴 만큼 눈부신 설원이 펼쳐집니다. 고도가 높아 아직 녹지 않은 빙하수가 얼음 형태로 얼어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따로 있습니까? 우와, 굉장히, 굉장히 차고요. 아, 신기합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설원도 파미르에선 오아시스입니다. 다시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황량한 길. 근데 이 길을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눈에 봐도 오랜 여정의 흔적이 보입니다. 스톱. 에이. 홀라. 에이. 보이 아, 무르갑. 무르갑. 아, 무르갑? 무르갑. 아, 저기 무르갑 같이 가자는데 자리 있으면 좀 같이 좀 가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스페인에서 온 이 여행자는 한 달이 넘게 파미르 공원을 걸어서 횡단 중이라고 합니다. Gracias, gracias. 진짜 셋. 진짜 셋. 안간도. Gracias.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65 years. Wow. 65세신데 여기를 걸어서. And you walking through in Pamir. In Pamir, yes. Wow. Yes. You're good. Thank you.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65세 연세 저 큰 배낭을 메고 파미르 공원을 걸어서 횡단한다.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Thank you. For yesterday. My flowers seem so far away.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 되어주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 보니 파미르 동부 최대 도시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무르갑은 키르기스탄과 중국에 접해 있는 국경 도시인데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갈 길을 정하곤 하죠. 놀랐고요. Thank you.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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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travel. Bye. Okay.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길 위에서 헤어집니다. 아,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참 유쾌한 만남이었고요. 이게 여행하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Okay, bye. 무르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컨테이너 시장이었습니다.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시장인데요. 과자르사르코. 예전에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길이 험해서 얼음길을 못 넘어가는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버리고 가고 그 컨테이너들을 이 지방 사람들이 주워서 가게로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금 같은 시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무르갑에서 명물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생필품을 공급받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가 작은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파는 건 양고기와 빵. 한 정육점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적은데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이 고기를 와. 갓 들어온 양고기를 즉석에서 잘라 파는데요. 기계로 자른 것처럼 정확하게 라인을 갖다. 완전히 맛있어요. 완전히 전문가세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1kg에 34소머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재밌는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즉석복권을 파는 곳인데요. 아, 수고 갔어요. 10소머, 10소머, 10소머. 6소모, 8소모. 멀고 먼 파미르까지 찾아온 여행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과연 손을 들어줄까요? 5소모, 1소모, 1소모, 1소모. 5소다? 네. 에이, 미요, 미요. 노, 노. 첫 번째 행운은 아깝게 비껴나가고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해가지고 애들 지금 가는 중이에요. 뭐 됐다 뽀슬레 뽀슬레 할까 보신나자 지금 그리셔. 신기일전에서 600원짜리 복권을 하나 더 긁어봅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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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뭐 봤습니다. 자 그럼 딱 요만큼까지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재미삼아 시장에 와서 이 즉석 복권을 해봤는데요. 10소머니가 들어가서 20소머니에 당첨이 됐습니다. 10소머니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돈이 되는데요. 이 1,000원으로 저는 맛있는 걸 사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배죠. 10을 주고 하나는 꽝 됐고. 봤습니다. это выигрыш. Удачи, получится 20. Самон выиграет. Если дальше играет, то поиграет. Вот. Это так. Спасибо. Удачи. 제가 복권이 당첨돼서 과자를 좀 사러 들어갑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Вот, мы приехали из Кореи. Что-нибудь какое-то как печенье вкусное. 여행길 주전부리하기엔 견과류가 제격이죠. 어머, 못했다. 프로스타. 일단 잘 있네, 이제. 네. вот эти, вот эти почти одинаковые, вот эти. 일단 이중. 아. 맛보라고 한 움큼을 주시네요. 나머지 못했다. 졸르네. 나머지 못했다. 그다가 못했다. 1 킬로그램. 야. 나머지 못했다. 어디서 이따 진게? 아, 야 롯데리아 выиграл. Я сумму не поставил и 20 я выиграл. Тогда уже Бог тебе дал уже. 아 이게 저 신의 가호가 있어서 제가 이걸 이겼다고 하네요. 못 20 сумму. 와 지금 이만큼을 샀는데요. 땅콩이랑 건포도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2,000원입니다. 여러 나라 국경이 접해 있는 무역 도시인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싸고 재미있는 간식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게 제가 즉석복권으로 그 당첨된 금액으로 산 땅콩과 건포도인데요. 우리 가이드 문화르랑 파미르 하이웨이를 넘어가는 동안에 먹으면서 갈 거예요. 파미르 지붕을 걷는 발걸음. 내일은 또 어떤 행운이 저에게 찾아올까요? 타지키스탄 동쪽 끝의 국경 도시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무르갑은 파미르 고원에서 두 번째 큰 고산 도시입니다. 해발 3,600여 미터. 백두산보다도 1,000여 미터 높은 곳에서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무르갑은 타지키스탄에 속해 있으면서도 키르기스탄 시간을 사용하는 독특한 국경 도시입니다. 주민의 80%가 키르기스인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동파미르에서 가장 큰 도시, 무역의 도시 무르갑에 와 있는데요. 이 무르갑은 해발 3,65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타지긴과 키르기스인 두 민족이 공존하고 있고 그들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키르기스탄은,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고대 실크로드가 번성할 당시에는 동서양을 오가는 역참기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는데요. 실제로 날이 맑으면 중국 땅도 훤히 보이죠.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쪽 보시면은 중국 신장성의 무스타크산이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거든요. 중국 무스타거산은 해발 7,500m의 설산으로 파미르 고원을 떠받치는 고봉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 서 있으니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이라는 실크로드의 어원이 새삼 실감납니다. 국경지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르갑. 이곳 사람들이 그려내는 일상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아,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그런지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 헌데 잠시만요.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흥겨운 노랫가락이 창밖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살짝 구경 중인 저에게 손짓을 하시네요. 아이고, 뭐 이거 굉장히 음악이 신난데요. 아이고, 그라시. 예쁘다. 스타피스 데스요. 그라시. 예. 그라시. 예, 프리에카리 이제 유즈니카리. 아, у вас что такая праздник? Здесь у нас репетиция идет. Можешь зайти посмотреть. 아, 아, 지금 저는 무슨 축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연습 중이시랍니다. 자하니, 자하니. 빨리 이기라이. 스파시바, 스파시. 어? 뭔가 신기한 게 있는데요. 마당 한가운데 주전자가 나와 있습니다. 라술. 네. Это что это такое? Это печь. Солнечный, вот солнце греется. 공원에 강한 햇빛을 모으는 도구 같은데요. 아, 이게 그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피는 것 같아요. 유리 뚜껑을 여니 안쪽이 뜨끈합니다. 아, 따끈해요. 아, 이게 뭐 물이 굉장히 뜨겁지는 않아도 따끈하네요. 아, 이 고온지대에 강력한 태양열을 이용해갖고 물을 데피는 삶의 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 뭐 말라진? 무의 운명. 예. Это печь придумали, да? Солнце так. 아, 아, это что это такое? Это кизак, который вот я тут заготавливаю. Здесь сушим. Когда сушится, вот сюда. Вот так с лопатой режем. А это вот так зимой. 아, 이거는 수통 말린 걸 겨울에 사용하는 거고요. Это когда свежее это будет. Это у него это есть. Тазик есть такой. С этой будешь и отдельно каждый по одной. 소똥은 귀중한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틈틈이 말려 쌓아둔답니다. 지붕에서 뭔가 갖고 내려오시는데요.
둥그런 모양으로 찍어내는 틀이네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우리 깽가리 같지 않습니까? 아, 우나스 예시 유산미 빠코즈 나이테. 통통 쳐보니 얼추 깽가리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리듬을 치니 자동적으로 춤이 나오는데요. 커플 댄스도 아주 자연스럽죠? 이분들이 흥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 치는 놀이에도 춤을 춰주시네요. 아주머니께서 소똥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신답니다. 아, 이게 무슨 난로 같아요. 수도제나 있죠. 아스트신드사? 어떻게야만 척추였대세? 아, 이게 불을 지핀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샤세타 아곰파스타였어. 아, 근데 이때 그랬어. 아, 이때 보통 홀로드나. 네. 이따 단대 나다 그랬어, 저. 아, 이게 추워서 불을 지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불을 지핀 다음에 이게 화덕이에요. 소똥은 화력이 낮아 난방보다는 조리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을 피워두면 천연벌레 퇴치제로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ну летом лето то зимой что убыть то а это легко же там где этот все это куда вытащишь туда заготавливаешь и заодно топишь. 초원지대에 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소나 양은 여름으로 쓰임새가 많은 재산이죠. 특히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의 똥은 섬유질이 많고 냄새도 별로 나지 않아 장작 부럽지 않은 좋은 뗄감이 됩니다. 유목민들에겐 한덩이 똥이 소중한 자산이죠. 아, 이때 스코크 미세스. 이제 드림미세스. 아무도. 네, 괜찮죠. 아, 제가 만져보고 싶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어서요. 나. 에. 보통 송아지들이 겁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뻐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사람을 잘 따라요. 브리비에.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오, 이제 하루 오신 게. 귀여운 송아지에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우리 쪽이 뭔가 번잡스럽습니다. 아, 양말 꺼내오셨는데 뭐한 거지? 아, 자체 못했다, как варан вот это вытащили вы. Вы ко мне пришли как гости. У нас, когда гости придут, бараны режут. А так никак нельзя.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А его игра, что мы? Для меня не надо вот это добить. Ну, как не надо? Вы же гости с Кореи пришли задалека. Тем более у нас дома еще гости есть. Ну ничего,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А, 정말.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정말 너무 큰 대접을 받아갖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예정이 없던 양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 때문입니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작은 냄비 뚜껑만하게 모양을 빚은 반죽을 납작하게 만든 뒤 틀로 찍어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쪽 전통 음식인 리표시카라는 빵인데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납작빵이란 뜻의 리뾰시카는 중앙아시아의 전통빵이자 주식이죠.
이쁘라고 찍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빵을 굳게 되면 가운데가 많이 부풀어 올라서 저렇게 구멍을 내줘야지 이쁘게 잘 평평하게 구워진다 그러고요. 또 이거를 화덕에다 붙일 때 저렇게 군형을 뚫어줬을 때 잘 붙는다고 하네요. 이스트와 소금 외에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반죽이 아주 찰집니다. 숙련된 어른들이 빵 모양을 만들어내면 아이는 부엌으로 배달을 담당합니다. 아, 이건 튀기는 거네요. 우리 한식 육아처럼 이건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가 봐요. 빵 모양을 내고 남은 자투리 반죽은 얇게 밀어서 기름에 튀겨낸데요.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바삭한 과자 형태가 됩니다. 또 시도했다 닦고야. 보르소. 보르소. это как печенье? или как хлеб? хлеб. как хле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고소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비싸지. 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요. 맛있어요. 그냥 바삭바삭하고. 입맛 다시고 있는 손님들이 신경 쓰였는지 기특하게도 먼저 인심을 베풉니다. 사시바. 그르스자지. 라흐마. 그르스자지. 라흐마. 라흐마. 고맙다. 라흐마. 라흐마. 이게 뭐 제가 제 것도 아닌데 막 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화덕 안에 빵을 넣을 차례. 반죽에 뭔가를 바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차를 우유로 끓인 전통 음식을 발라주는 거고요. 그 위에다 뿌려주는 게 참깨와 검은깨입니다. 차를 발라주면 맛도 있지만 빵이 타는 걸 줄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 이거 뜨거운데요. 마음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김 나는 거 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가꿍빵이라는데 그 빵 중에서 이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 다시 생각해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빵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빵이 구워지는 동안 아저씨가 손수 잡은 양고기 요리도 완성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 푸짐하게 짜낸 양고기를 부위별로 손질만 하면 되는데요. 꽤 오래 노래 연습을 한 이웃들도 출출할 때가 왔지요. 모두 함께 만찬을 나눌 시간입니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까 그 만든 빵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푸짐하고 보기 좋게 쌓아놓은 빵을 중심으로 이웃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합니다. 짜잔!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고 для тебя.
Ты же у нас гость, да? Да. Я же тебе сказал. Ты садись на место. Здесь сажусь. Стоя нельзя, брат. Иди. Ты у нас гость. Вот голова гостю у нас даю. А, и? Да, да. Вот положи сюда. Вот так бери. 얘를 제가 여기서 오늘 가장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서 가장 귀한 부분을 준다고 주셨는데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это самый почётный гость. Самый почётный. 네, я говорю. 양머리를 통째로 받아들긴 저도 처음입니다. 우하. 마니큐 даю. А почему вот это ухо дает как маленькое? Это старинный. Это старинный киргизский обычай. Народный обычай это наш. 참 예쁘게 먹죠? 저에겐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양머리 고기입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머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부위 같아요. 그런데 정작 주인 아저씨는 멀찌감치 앉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엔 이슬람교도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도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니 держите, да, Рамазан? Правильно, кушайте. Я еще маленькая. Видно.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주인 아저씨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물까지 꺼내왔습니다. 아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야, 됐어, 됐어. 좀 왔다, 비치지 마.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로 이름은 깔팍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모두들 헤어질 시간입니다. Еще раз приезжай. Всегда здесь к тебе дверь открыта. Мы очень рады к тебе. Приезжай еще раз. Спасибо. Ладно, счастливо. Аньон. Пока-пока. Пока. Пока. 떠나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네요. 아, 참 짧은 시간인데 이게 감동이 전해져 오네요. 그새 정들었는지 유난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별이었습니다. 이제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도시 무르갑을 벗어나 키르기스탄의 오시를 향해 갑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아직 파미르 구원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해발 4,000m를 오르는 길.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왜 파미르 고원을 세상의 지붕이라 하는지 알 수 있는 광경인데요. 만년설이 바로 옆에 있고 구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네, там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будет. 아. Сейчас через где-то 100 км мы види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 중 하나로 이름난 카라쿨 호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다라고는 있을 리가 없는 고원지대에서 마치 바다를 본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카라콜 호수는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고 가장 깊은 곳은 수심 200m에 이른다고 하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는 제가 완전히 이렇게 타가지고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위에 고생고생을 했는데 이 위에는 완전히 겨울이에요. 겨울왕국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미르 고원에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라 군데군데 물이 녹아있지만 겨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파가 몰아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신들의 호수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설사 피부로는 지옥을 경험한다라도 두 눈만큼은 천국을 맛볼 것 같은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쉽게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파미르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죠. 아주 작게나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Мы едем это вот Памирские дороги. Очень это часто это изменяет погода. Вот так туманом будет. А, вот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Сейчас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Сейчас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Потихоньку. 200번 넘게 파미르를 오간 가이드에게도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산사태나 눈사태, 심지어는 홍수가 일어나 길이 막혀버리는가 하면 차가 고장난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겨울에 파미르 고원은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를 잠시 세워두면 연료가 얼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4,600m를 넘어서고 있는 곳이고요.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파미르 하이웨이 마지막 도시인 오시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을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의 도로로 불리울 만큼 길이 굉장히 험해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드레일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를 달려야 하는 파미르 하이웨이의 가장 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큼은 파미르 하이웨이가 빨리 가는 길이 아닌 가장 높은 길이란 뜻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죽음의 도로를 겨우 넘어 평지로 들어서자 마치 거짓말처럼 푸른 초원이 맞아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 멀리 양떼들도 보입니다. 인사를 건네자 말을 탄 목동이 달려오는데요. 아,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당나귀를 탄 어린 목동이네요. Меня су зовут. Я приехал из Кореи. Это все твой вот баран? Да. Сейчас... Сколько лет? 12. 12살인데 이렇게 늠름하게 당나귀를 타고 저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데 뭐 바람 보진다? 아. 스코크 단 바람 오지가. 네. 나이는 어리지만 200여 마리의 양들을 관리하는 어엿한 관리자였는데요.
드넓은 초원은 어린 목동의 일터이자 놀이터겠죠. 자연과 양떼를 벗삼아 초원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풍경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다는 건 주변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근처에 마을이 있는 걸 보니 파미르 설산이 흘려보낸 빙하수가 강을 이루어 지나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선 풀베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 보려는데요.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요령을 알고 나니 저도 제법 속도가 붙습니다. 칭찬이 보약이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 아니, 가자, 일 보다 보다 보이죠, 쟤. 나무. 알았어. 아니, 나보고 이거 해보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가셨어요. 나머지 작업은 남아 있는 남자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라며 쿨하게 퇴장하시네요. 파미르의 여름은 아이얼은 할 것 없이 꼴베기에 나서느라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말과 양들에게 먹일 식량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저도 얻어탔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풀필이라도 불어줄까 봐요. 저도 어릴 적 풀피리 부는 형들을 보면서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내리는 걸 보니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시려나 본데요. вот вода, мойте ставь. На улицу. На улицу хочешь? 아이고 반가워라. 제게 낯을 맡기고 가버리신 아주머니 댁이었네요. 먼저 갔던 게 미안했는지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혀주십니다. 꼬마도 어지간히 목이 탔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간식을 내옵니다. 자꾸 꺼내주세요. 죄송하게. 역시나 손님 대접에 빼놓을 수 없는 빵도 주시고요. 차도 한 잔 따라줍니다. 특이하게 소금을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뭐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더운 차를 마시니까 좀 갈증이 가시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더운 차를 마시는데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연의 발자국을 하나 더 남기네요. 카자흐스탄에서 만날 첫 번째 오아시스 도시는 알마티입니다. 중앙아시아 절반 이상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로서 남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 도시죠. 아르바트 거리라고도 불리우는 알마티 시내는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곳인데요. 쇼핑과 문화의 직결지답게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는 트르코어로 얽매이지 않는 사람. 스탄은 뭐뭐의 나라, 즉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사람들이 밝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데요. 이방인이나 낯선 문화를 대하는 시선도 관대한 편입니다. 텐션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알마티는 사시사철 만년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도 유명하죠.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대부분 건조한 지역과 달리 물이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타지키스탄에 파미르가 있다면 카자흐스탄엔 텐션 산맥이 있기 때문이죠. 텐션이 품은 만년설이 알마티 시내를 관통해 흘러내려가는 건데요. 길게 이어진 수로는 여름이면 시민들의 물놀이장이 됩니다. 시원하겠습니다. 알마티는 잘 정돈된 도시와 천혜의 자연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시내에서 약 20분가량만 나가도 설산과 푸른 초목이 어우러지는 기막힌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발 2,500여 미터에 고즈넉히 들어앉은 빅 알마티 호수는 알마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연 호수죠. 정말 장관입니다. 이 호수는 8,000년 전 지진으로 인해서 생성됐고요. 이 빛깔이 에메랄드 빛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낸다고 하네요. 우유를 섞어 풀어놓은 것 같은 청명한 호수빛이 무척 아름다운데요. 빼어난 절경을 선사할 뿐 아니라 알마티 시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봉우리들을 배경 삼으면 인생샷을 남기기에 그만이고요. 호수 둘레를 하이킹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설산이고 아래는 푸른 산이고 녹색으로 쫙 되어 있고 또 그 아래는 호수가 말라갖고 황토색이 보이고
그 밑에는 에메랄드 빛깔 물이 쫙 깔려있고 빅 알마티 호수 주변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봄의 한가운데서 눈 덮인 설산을 마주하는 기분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소풍을 즐기기도 딱이죠. 그렇지. 아하. 아, 혹시 어디 또 심야다고 봤어 어디 또 쇼. 일리 가까. 예전 не семья, это ученики. Мы на конкурс приехали. 아. 아, откуда? Суральск. За кого? 아. Город Аксай. Почему вот это именно здесь? Как вы сюда приехали? Нам здесь нравится. Қазақстанның керемет жерлерінің бірі бұл Большой Алматинское озеро. Үлкен Алматы көлі болып саналады. Тамсанып жүре беріңіздер. Сіздерге қош келдіңіздер деймін.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ы здесь как будете, поете? Да? Да, да. Чуть-чуть. Песни. Да? Да. Жаз болса жарқыра. 노래대회 리허설 삼아 흔쾌히 한 곡을 불러주시네요. 구예를 돌간다이다 야부라이 알은 쉐드 Дырылдеп толқын басқан мөлдір суымын Шайқайды жас балада япылай자연의 풍광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알라타우 국립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립공원은 면적이 어마어마해서 전체를 둘러보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알라타우 국립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말떼들이 산으로 오르는 길을 선점했네요. 아,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요. 망아지도 보이고. 겨울 동안 비교적 따뜻한 저지대에 살던 말들은 여름이 오기 전 더위를 피해 다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답니다. 아, 왔다. 가그다라졌어. 가그다. 갓 태어난 망아지도 열심히 무리를 따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걸 따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참 자연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말을 눈으로 보긴 처음인데요. 아. 아, 헤아릴 수가 없네, 헤아릴 수가. 이제 거의 끝인가 봅니다. 땀까지 오셨죠? 스컬크! 네. 이쪽 그거 있어? 와, 500마리라네요. 가래에다, 기타에. 가래에. 가래에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자 격하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아저씨. 무서워, 아저씨. 무서워. 무서워. 네. 말에게 인사를 나누라는 뜻이었네요. 아, 보이구나.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흔쾌히 안장을 내어주며 말을 타볼 기회를 주시는데요. 주인이 아니라서 말이 놀라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спокойно сиди. Да. И всё. Он сам поведёт. 그래도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봐세. Всё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 길이 잘 들여진 말인지 다행히 편안하게 태워 주네요. 아, 좋다. 안가네. 얘가? 아니, 여기서 쓰면은 따라 쓰고 가면은 같이 가고. 주인 아저씨가 오질 않아요.
아주머니랑 대화 중이라서 안 오시네요. 말 트레킹을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나 했는데 내리랍니다. 여기 봐봐. 빠시와. 우연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에게 순서를 빼앗겼습니다. 갑자기 괜찮을까 싶었는데 저랑은 탄 자세부터가 뭔가 다른 것 같죠? Так не умеешь? Да, мне стыдно, но все равно вот. Стыдно, видишь? Она молодец. Эй, женщина. Да. Вау, 정말 상상 외에 너무 잘 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겨우 그냥 매달려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아, почему вы так умеете вот это хорошо кататься? Ну, я выросла же этот. А, с маленьких лет. И это просто мужей нету и бросили все. А то я там, где сняли, и там жила. 명색이 김하민족의 후예인데 여자라고 해서 다를 바 없겠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초원을 가진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에게 말은 한 몸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반드시. 네. 야, 가자. 야, 가장 아드시. 카자흐스탄이 유목 문명의 심장이라는 뜻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갈수록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물살이 세찬데요. 이것도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겠죠? 구름 다리를 건너 투르겐 계곡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투르겐 계곡은 옛소련 시절엔 공산당 간부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비밀의 휴양지였다고 하네요.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만큼 물이 차갑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벌써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깊은 산 속 오아시스가 따로 없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네요. 바다가 없는 카자흐스탄에서 투르겐 계곡 주변은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소풍이나 캠핑의 명소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데요. 스페셜 모델다. 슈브리카가 각기 컴퍼니고. 가스. 클래스. 아, 학교 무용 시스템이죠. 아,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같이 놀러 온 거네요. 아빠 주말에 니저님한테서 무시골이 아지제시 보냈다 골이. 아, 지금 방학이랍니다. 아, 정말아. 일하느라 바쁜 부모님 대신 선생님이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다닌답니다. 도시락 대신 함께 먹을 음식 재료들을 조금씩 싸와서 직접 요리 솜씨를 발휘합니다. 아, 이게. 전통 쿠르닭은 닭이나 소, 양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는 요리인데요. 오늘은 닭고기로 맛을 냈네요.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살짝 카레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고기에 그 국물 맛도 나고.
오! 짜! 아우 짜! 이게 짜! 여기 음식들이 대체로 한국분들이 생각할 때 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이랑 반찬 먹듯이 빵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약간 짤 수가 있어요, 한국분들한테는. 근데 빵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바로 오십시오. 대충 간도 맞았으니 마지막으로 딜이라는 허브를 듬뿍 넣어 향을 냅니다. 이제 각자 먹을 만큼 그릇에 담는가 했는데요. 저희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감동입니다. 파스가 맛있어요. 어, 좋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파스가. 빈손으로 손님을 보내지 않는 건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바카바카. 나스피다니에. 그 며느리 친정집 갔다 오는 것처럼 잔뜩 먹을 거를 들고 오네요. 뭐 줄 게 없어갖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요. 아이고. 투르겐 계곡의 물길을 따라 끝자락까지 가면 한 폭의 그림 같은 고원이 시작됩니다. 수백 년 전 유럽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의 지름길이었고 러시아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장이기도 했던 아시고원입니다.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침엽수들이 빽빽히 솟아있는 걸 보니 비로소 여기가 해발 3,000m의 고원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여기 이제 침엽수림이 시작이 되는데요. 러시아에는 따이가라고 해서 침엽수 숲이 있습니다. 근데 평지에 위도가 높아서 평지에 이 침엽수림들이 20m, 30m 되는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서 전문가가 없을 때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산에서 이렇게 웅장한 나무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와 대비되게 위에는 초원이 펼쳐져서 수백 종의 희귀식물과 멸종위기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아시고원은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시시각각 달라지는 날씨로 유명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막다가도 갑자기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트레킹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는 고원의 정상에 오르면 천상의 화원이 펼쳐집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형형색색으로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화려한 야생화의 향연은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땅 위에 야생화들에 취해 있다가 문득 먼 산을 바라보면 지금이 대체 어느 계절인지 헷갈립니다. 저 혼자 느끼기엔 아까운 장면인데요. 이 사계절을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푸르른 초원 봄 뒤로는 만년설을 잇고 있는 겨울이 어우러져 있고요.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여름에 강렬한 햇살을 받아 더욱 푸르러 보이는 듯합니다.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아니면 겨울인가요? 이름 그대로 아씨처럼 고운 자태를 뽐내는 아씨고원이었습니다. 아씨고원에서부터 흘러내린 빙하수는 동쪽으로 흐르며 1500km의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점은 일리강입니다. 노란빛 황무지 사이를 선명하게 가르는 일리강은 사막의 거대한 오아시스를 방불케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일리강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일리강은 구소련 시절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농경지를 갖게 해준 중요한 수자원이고요.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카자흐스탄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긴 강으로 길이가 한 1500km가 됩니다. 일리강 일대는 고대 징기스칸이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영토로도 알려져 있지만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 굉장히 덥네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10년 전에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곳 배우고요. 그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 브리빌! 나올래, 브리! 수, 나라고! 나와, 나와! 나 스톨리스 지금 왜 브리빌? 나 밥씨! 정말 크죠? 네, это 10 лет назад было. Мы су здесь встретились на съемках и дрались. Вот это наши коллеги, вот это Ким и Шин. Ага, Ким и Шин. Приветствую, Шин. Привет, Ким. Здравствуй, Ким. Как? Нормально? 제 친구 참 튼튼해 보이죠? 놀라지 마세요. 격한 환영의 인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이 손으로. 자, 이 손이 이만하고요. 그 우리 왜 한국 연예인분들 얼굴 작다고 손으로 다 가려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다 가려집니다. 어, вот эта рука есть мясо. Вот эта рука есть обычные острые травы. 바흘렛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 중인 액션 전문 배우인데요. 10년 전에 짧았던 인연이 지금까지 우정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리강변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이곳은 언뜻 보면 역사 유적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10여 년 전에 영화를 찍기 위해 세워진 세트장입니다. 당시 영화가 유목민들의 삶을 그려냈던 인상이 강한지라 현지인들은 이곳을 노마드의 땅이라고 부르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정말 10년 전에 이 문을 한 다섯 번 들어왔었거든요. 한 씬을 찍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10년 전 이곳에서 저와 다울렛은 일종의 액션 모험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유물을 찾기 위해서 악에 맞서는 이종격투기 챔피언 카림 역을 맡았었고 다울렛은 제게 도전장을 내미는 상대 역이었죠. 지금도 무슨 촬영 중인가 본데요. 뭘 찍고 있는 걸까요? 뭐, 다 스카치 스포츠 있을까? 뭐, 슈트 재네, 지금.
Мы снимаем в Астории перед свадьбой видеоролик, чтобы... Ну, как бы историческое такое место, специальное. Декорации здесь красивые, что-то необычное такое, то, что не городская суета. 예비 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하고 있던 건데요. 우리도 배우의 특기를 살려 엑스트라를 자청했습니다. 한때는 영화인들이 모여들었던 화려한 세트장이 이젠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네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여기도 많이 변했네요. 겉모양은 밖에서 봤을 땐 똑같은데. 영화인으로선 어쩐지 좀 아쉽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저 앞을 유유히 흐르는 일리강의 잔물결 뿐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와 이대로 헤어지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마침 다울릿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며 저를 이끕니다. 익숙한 듯 잠긴 문을 여는데요. 일단 문 열고 지금 집주인을 부르는데요. 오, 사카지체. Вот гости приехал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알고 보니 이 근처에 사는 중마고운의 집이었습니다. 멀리서 한국 친구가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두었답니다. 아내분은 지금 인사할 틈도 없어 보입니다. 아내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음식 준비 때문에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왔나 보네요.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을 끓여내고 그 위에 이거는 우리 순대랑 비슷하네요. 가즈. 가즈. 이따 가즈. 이따 가즈. 군인이. 아 이게 말이랍니다. 아 이따 이따 이슈이스 바란이니 이따. 아. 삶은 말고기와 양고기를 얹어내면 카자흐스탄 전통 음식 베즈파르막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동물 식구들도 소개해 주신답니다. 아, 또 집에서 양이 있나 본데 이거 갑자기 태어날 것 같은데 애들이. 에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말리키, 말리키. 어린 양 세 마리가 우리를 나와 반기는데요. 가만히 보니 다리 한쪽에 리본을 메고 있네요. 어, 스카지지 못했다. 시도 닦고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아, 얘도 다. 시럽 니즈 그라지. 아, 얘도 스파시 이곳이. 아니, видишь, есть мать не сможет кормить, и некоторые вздыхают, допустим, мать. 세 마리는 각각 삼남매가 한 마리씩 맡아서 돌보기 하고 있습니다. Ой, вообще, как вы молодцы, вот так,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е способы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Но это лучше же, чем. 텔레폰이 쓰니까. 큰 따님이 저한테 젖병을 건넸는데요. 앞으로 니 어린 양을 돌보면서 자녀들의 책임감도 키우고자 하는 아빠의 깊은 뜻이 있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오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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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고맙소. 오지, 오지,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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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말하지? 너무 많이 소시해. 고맙소. 아, 엄마 된 느낌이에요. 아이들 정서교육엔 그만일 것 같습니다. 다울렛이 칼을 들고 있으니 어쩐지 섬찟하죠. 와우. 아나, 개인 텔레비전 가라간다면 사우스다른데 사시스크 없거든. 그러고는 사시스크 들어봤는데. 그냥 소세지 자르는 걸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면 이게 이렇게 큰 건데. 나보시죠, 나 좀. 다운에서 들면 그냥 소세지 같은 잡아버려가지고. 말고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고급으로 치는 고기이자 카자흐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По калории, как мясо птицы, курицы. 맛있어요? 네? 어, 맛있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저 좀 알아요. 아주 고대 보이시네. 케이팝. 아. 방탄 소년단. 이 쿠시 도시. 가츠. 말고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막상 먹어보니 소고기보다 부드럽고 지방질이 적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또 그 기름이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거부감도 없고요. 식사를 제일 먼저 끝낸 막내가 돔브라 연주를 들려줍니다. 돔브라는 카자흐스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전통악기인데요. 요즘 카자흐스탄 젊은이들 사이에선 돔브라 연주가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진짜 헤어질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